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시팽이 이성훈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스낵면하고 오라면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면서 제가 그때는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라면을 두 개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라면 순한 맛과 매운맛 이걸 한번 같이 먹어보는 시간을 오늘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 비교해서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끓여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진라면이 좀 얼큰하고 매운맛이 얼큰하고 순한 맛이 되게 말다니까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당연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아직 이거를 비교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용량은 똑같아요. 용량은 똑같이 120g이고 500칼로리 그리고 오라면이 700원, 스낵면이 720원이었는데 편의점 가격이요. 그리고 진라면은 7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 라면하고 그렇게 가격 라인업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진라면은 그 신라면이 800원대 중반인 거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라면하고 안성이 그 같은 가격대가 동시에서 안성 편량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염분은요, 이 순한 맛이 1780mg, 그리고 매운맛이 1760mg이에요. 네, 요즘은 여기 뒷면에 보면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 스프를 조절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면 네, 막 스프 베이스가 되게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맛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순한 맛이 나트륨이 20mg이 좀 많고요. 그리고 매운맛이 당류가 60mg이 좀 많아요. 맞지? 60mg 아닌가? 0.6g 더 많아요. 그 매운맛이 당류가 조금 더 많고 그리고 나머지 영양 정보는 똑같아요. 나트륨 함량하고 당류 함량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두 가지의 맛이 거기서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연출된 조리에 의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매운맛이 그 고추 토핑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진라면도 그 스낵면보다는 좀 덜하지만 밥 말아 먹을 때 굉장히 괜찮은 라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개의 라면과 함께 밥을 함께 조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끓여왔어요. 이쪽 냄비가 순한 맛, 그리고 이쪽 냄비가 매운맛, 그리고 밥 한 공기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간의 맛을 판별하기 위해서 백준혁컵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네, 물을 담았고요.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덜 매운 것부터 먹어야지 좀 맛 구분이 좀 가겠죠.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하게 조리가 끝났는데 순한 맛 먼저 하세요. 순한 맛에는 일단은 두 라면의 공통점에는 그 콩고기 스프, 당근, 그리고 뭐 약간의 파 뭐 이런 스프가 있고 그리고 미역건더기의 비중이 그 미역건더기의 비중은 네, 매운맛에는 없어요. 매운맛에는 미역건더기가 없고 순한맛에는 미역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순한 맛에는 미역건더기가 있고 매운 맛에는 고추를 썰어놓은 스프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면발이랑 똑같으니까 뭐 굳이 네,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닭가슴살이랑 똑같은 메뉴 한번 그냥 먹도록 하겠어요. 국물 색에서는 살짝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라운지에서 주최한 그 양념수국 라면 먹는 대회에서 처음엔 저는 이거 매운 라면으로 포함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자연스럽게 진라면 순한 맛으로 해가지고 네 역시 네 우리가 아는 그런 마일드한 맛이죠. 이거는요 오라면보다는 진해요. 오라면보다는 국물 맛이 확실히 진해요. 이 진라면이니까. 근데 그 국물의 진한 농도는 사실 스낵면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진라면 순한 맛보다는 스낵면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스낵면은 말 그대로 좀 그냥 간편한 맛 그 자체를 원하는 분들한테 그 권하는 라면이고요. 그 진라면 순한 맛은 그냥 어린이들 그러니까 라면을 좀 약간 처음 접해보는 어린이들 위한 약간 눈물이 녹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운맛도 한번 연발을 흡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냄비가 조금 넓어서 그런 건지 좀 국물이 좀 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매운맛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운맛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매운 향이 들어가니까 이 순한맛과 비교해서는 좀 그런 오히려 매운 향에서 일단 매운 향을 내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제 진라면 매운맛은요 그런 특유의 그 매운 향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인생라면, 돈벌라면 그 인생라면이 오뚜기에서 나온 그 라면이고 GS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이거든요. 제가 그거하고 비교할 때는 진라면 매운맛에는 그러니까 진라면 특유의 향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면맛은 별 차이가 없고 국물맛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생라면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생각보다 안 매워. 그러니까 인생라면이 되게 칼칼한 맛이 살렸다면 그러니까 열라면이 오뚜기에서 사실 아예 그냥 그 매운 맛을 담당하는 라면에서는 열라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라면 매운맛은 그냥 약간 매운 역할을 담당하는 그냥 진라면 기본적인 향이 있고 약간 그냥 매운 향만 첨가된 그런 느낌이고요. 역시 순한 맛은 역시 순한 맛은 좀 약간 짭짤한 느낌? 짭짤한 느낌?
약간 그런 자잘한 그 짭짤한 느낌이 있어. 좀 자잘한 요소까지 좀 짚자면 그 진라면과 오라면이 면발이 같거든요. 진라면하고 오라면이 면발이 같은데, 근데 오라면은 진라면 순한 맛보다도 이 스프의 농도가 되게 연해요. 그러니까 밋밋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아직 오라면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그래요. 그리고 스낵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얇잖아요. 그래서 스낵면이 물론 진라면보다 좀 이제 좀 더 짭짤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스낵면이 면발이 약간 부분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약간 신라면 쪽이 얼큰한 향이 좀 강하다고 하면요, 진라면 쪽은 약간 여러분들 토마토 야채 스프 그런 거 있죠? 약간 그쪽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여기 보면 스프류예요. 볶음 양념 분말, 네, 고추맛 베이스가 있고요. 아, 진라면 매운맛에는 칠리맛 분말이네요. 네, 약간 그 특징이 있어요. 칠리 혼합 추출물이 있어요. 약간 칠리 향이 있는. 그리고 순한 맛에는요, 칠리 향은 조금 덜한데 사골 양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밥을 국물에다가 말고 있거든요. 국물에다 말고 있는데 이제 대충 말아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섞어보고 한번 역시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면으로 먹을 때하고 이제 밥에 말아 먹을 때하고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국물을 좀 충분히 적신 이 밥을 한 숟갈. 사실 제 객관적으로 먹으려면 쌀밥으로 말아야 되는데 집에서 자꾸 이제 집에 남아있는 밥을 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잡곡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순한 맛에서도요 살짝 그 약간 그 칠리 넣었을 때 약간 새콤한 그런 느낌 있거든요. 이렇게 국물을 먹을 때 넣고 자, 그리고 이제 매운맛 한번 먹어보도록. 매운맛에 칠리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좀 향이 좀 독특하죠? 다른 매운 라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진라면 매운맛은 그 칠리향의 좀 특성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을 때 막 다른 거는 막 틈새라면 막 이런 거는 막 입안에 확 넣으면 매워 막 되게 확 올라오는 그런 매운 느낌이 있는데, 진라면의 매운맛은 입에서 확 올라오는 그런 매운 느낌은 좀 은은하게 매운 그런 느낌이라서 그 매운맛을 입문하는 분들 아니면 독특한 매운맛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빨개떡으로 대표되는 그 엄청난 그 매운 라면의 그 여파 있잖아요. 사실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매운맛.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느낌에 의하면 연빠를 먹을 때는 솔직히 매운맛이 살짝 더 약간 맛이 더 느낌이 좋아요. 이건 제 느낌이에요. 그 이게 면을 먹을 때는 오히려 순한맛이 좀 약간 느낌이 조금 덜해요. 이게 오히려 진라면이 면하고 그 국물하고 약간 국물이 좀 더 짭짤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순행면이 이 진라면은 오라면보다는 느낌이 좀 더 나지만 아무래도 이제 순한 라면들의 특징이 좀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그냥 적당한 그 맛의 라면? 이게 순한 맛인 것 같고 매운맛은 면발을 먹을 때는 매운맛 느낌이 더 좋아요. 그런데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을 때 약간 이 느낌이 서로 바뀌어요. 국물에다 밥을 말아 먹을 경우에는 이 순한 맛이 좀 더 약간 느낌이 더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매운맛은 그냥 쇠고기 육수인데 순한 맛은 사골 육수가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밥 말아먹을 때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건 아무래도 사골 육수겠죠. 그냥 단순히 고기 국물보다 사골로 우려낸 국물이 좀 더 맛있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면발 먹을 때는 매운맛, 그리고 밥 말아먹을 때는 순한맛,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제를 끓일 일이 있을 때 매운맛과 순한맛을 적절히 섞어주면 의외로 이게 괜찮은 맛이 나와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아니야 여기서는 하지 말자. 어쨌든 의외로 이게 매운맛과 순한맛을 1:1 비율로 섞어서 먹으면 그때 좀 맛있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흔히 말하는 그 대식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대식가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뭐, 전 쨍 같은 건 대식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먹는 양이 조금은 많지만, 제가 뭐 대식가는 아니고, 좀 이렇게 맛을 비교해보면서 먹는 약간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그동안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진라면을 제가 비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컷대에서 만나요. 안녕.